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컨트롤렛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컨트롤렛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추가적인 조건을 추가하여 디퓨전 모델을 컨트롤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한 후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은 주소를 복사하여 익스텐션의 인스톨 프롬 URL에서 붙여넣기하고 인스톨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인스톨드에서 체크 포 업데이트를 한번 클릭하고 어플라이 앤드 리스타트 UI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렛에서 사용할 모델들을 다운로드하여 추가해줘야 합니다. 모델들은 허깅페이스와 시빗 AI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의 모델들은 원본이라서 용량이 크고 시빗 AI의 모델들은 압축된 버전이어서 용량이 작습니다. 주소는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 본인의 컴퓨터 용량에 맞게 한 곳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모델은 총 8개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려는 모델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된 모델들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된 폴더에 익스텐션즈, SDControllet, 모델즈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UI가 새로 시작되면 텍스트 투 이미지 하단에 컨트롤렛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펼쳐보면 이미지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참조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네이블을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VRAM이 8기가 이하이신 분들은 로우 VRAM도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컨트롤 타입에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캐니를 선택합니다. 아래 프리프로세서는 참조할 이미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전처리기입니다. 옆에 모델은 분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해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앞서 다운받은 모델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모델이 보여지지 않고 none으로 표시되면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받아온 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타입이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에 모두 적용된 걸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타 옵션들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 질문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옵션들은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캐니는 참조 이미지를 스케치한 후 스케치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미지의 구도는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프롬프트는 퀄리티에 대한 심플한 내용만 입력하고 나머지 설정도 간단하게 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스케치에 따라 같은 구도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뎁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뎁스는 말 그대로 깊이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캐니는 스케치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였다면 뎁스는 깊이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 깊이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에 모두 뎁스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깊이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포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픈 포즈는 참조 이미지에서 인체의 자세만 분석하여 참조하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AI가 특정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비슷한 포즈의 모델 사진을 가져와 포즈를 참조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번에 참조할 포즈는 이 포즈입니다. 역시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에 모두 오픈 포즈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와 다른 인물인데 포즈만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MLSD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MLSD는 직선을 감지하고 직선만 추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인테리어 혹은 건물 디자인 등의 직선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MLSD를 선택하고 참조 이미지는 침실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리프로세서와 모델 모두에 MLSD 모델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석된 이미지를 확인하면 직선만 추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세그먼테이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그먼테이션은 참조 이미지의 색을 분리해서 분석합니다. 주로 여러 색이 있는 풍경 이미지에 사용됩니다. 참조 이미지를 넣고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의 세그먼테이션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이미지의 색을 분리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만 살펴보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자세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